안녕하세요. 편집자입니다. 인트로 좀 찍으라 했더니 안 찍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체중 소식과 양팡은 과연 만 칼로리를 언제 다 채울까? 그래도 금방 채우겠지 했는데 반전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양팡의 먹방 브이로그. Oh my God, yes, I was so big. 우리 집에 강아지가 두 마리 있어. 인사해. 오늘 복돌이는 우리 집에 놀러 왔어. 지금 양쪽 팔을 딱 공가가지고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저기는 우리 집 강아지야. 소금아. 소금이는 이제 복돌이를 좋아해. 왠지 알아? 복돌이가 기질이 너무 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앉아있단다. 둘이서 엉덩이를 맞대고 이렇게 앉아있지. 오늘은 우리가 이걸 먹을 거야. 양인식이 이걸 먹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었어, 여러분. 나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을 거야. 어? 1인분 먹는다고? 근데 팔도 면 자체가 원래 얇으니까 네가 한 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걸 갖다가 다 먹고 있냐? 2인분. 안 그래, 엄마. 일단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전보 도시락. 와, 엄마 미쳤다. 와, 면이 그렇게 얇은 면이 진짜 아니긴 하다. 분말 스프 3개랑 건더기 스프 2개인데? 개쩐다, 인정. 와, 야, 건더기 스프 겁나 커, 미친. 일단 양현식, 니한테 제일 큰 기대를 건다. 싫다. 니 그러면 1.5인분? 아니, 나 1인분. 와, 엄마는 몇 인분? 엄마 3인분. 난 4인분. 나는 정확하게 나는 한 2인분 정도는 할 수 있음. 됐다. 어, 딱 맞다. 얘 한번 들어볼게, 내가. 야, 속는다, 나야. 와, 김치도 썰어가지고. 이 포기 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가 이제 식판. 와, 근데 너무 많다, 진짜. 너무 심각하게 많다, 진짜로. 잘 먹겠습니다. 저는 한번 먹어볼게요. 짠데? 짠다. 면이 이상한데? 진짜. 먹고 나서 줄게.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걸 갖다가 다 먹고 있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걸 갖다가 막. 김장 처음 먹는 거예요? 김장 처음 먹은 거예요? 이때까지 다녀서. 근데 마요네즈를 왜 넣어 먹어? 백종원보다 더 일가견 있는 사람이랄까? 맛있나? 어. 아, 근데 좀 역할 것 같은데 마요네즈 넣어 먹으면? 나쁘지 않네. 자, 너 먹어봐라. 포장하는데. 스카 보게예. 44층. 뭔가 넘길 때 부드럽지 않아? 안 되겠다. 여러분 나가자. 불닭 볶음탕면 뭐야? 먹을래. 치즈시부시 갔다 올게. 굿바이. 안녕하세요. 사장님, 불닭 볶음탕면은 없어요? 네, 그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일부러 여기까지 왔어. 먹택, 그게 뭐예요? 아, 요즘에 되게 핫한. 아, 그게 뭔데요? 먹택강? 이거 핫해요? 그런 거 같아요. 아, 이게 인스타에 자꾸 뜬다고? 그래도 3개 사야겠다. 봉투는 괜찮으시고요. 아, 봉투 주세요. 봉다리. 봉다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보라면 먹어 드셔보셨어요? 저 먹어봤는데 너무 많은데 소면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다녀올게요. 이제 우리 아파트 사장님, 앞에 술 취한 사람이 엎드려서 자고 있어요. 이 앞에요? 네, 아이스크림 앞에서. 경찰서 신고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 감사합니다. 와, 저런 거. 저렇게 길바닥에 저렇게 큰 절을 하면서 자는 거. 차에 치일까 봐 겁난다, 나는. 아, 아니야, 양은지. 정신 차려. 너 이제 남의 인생에 신경 끄기로 했고 네 인생만 신경 쓰기로 했어. 넌 오디오 앞을 버려야 돼. 네가 뭐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세상 1도 나아지지가 않아. 양은지, 너는 네 할 것만 해. 잘했죠? 데디야. 네, 또? 데디야, 나 데디 선물 다 왔어. 뭔 선물이야, 또? 이거 요즘 핫한 거야. 오늘 들어왔는데 바로 들고 왔어. 사오지 마라. 아니, 이거 먹택강 체육강인데 이게 요새 인스타에서 핫하대. 먹택강 이거 하면 맥주가 있어야 뜯는 거 아니야? 맥주 있어. 내 KGB 4개 있는데 한 개 빌려줄게. 야, 나 이거 걸렸다. 어, 이거 개맛있다. 저거 진짜 맛있다. 먹어봐. 진짜로 물만 하게. 엄마, 내 방문용
이야, 저 아저씨 자다 일어나가지고 야 목태를 우지간히 붓고 있다. 우지간히 붓고 있어. 응? 어 봐봐라. 많이 드셔. 별집이 준다며. 별집이는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냉장고. 내비 돌아. 응? 밖에 나가서 술 안 마시고 다닌 것만 해도 용타. 매울 것 같은데? 뭔가 생긴 거는 식사 싫어 싫어. 시대. 자 먹지 말고 관상 한번 합시다. 생긴 거는 이런 느낌인데 면이 칼국수 면이라 했거든? 국물이 벌고 쭉쭉한 게 고추기름이 둥둥 떠있는 느낌. 어 근데 불닭볶음면의 그 코를 치는 그런 매운 향까지는 안 나요. 마이무 와 랄라팡님! 어? 야 쩝쩝 신라면 정도 맵게 아니잖아. 아니 혀가 마비된 사람이 먹어야 신라면 정도 맵기에도 느껴지려나? 와 벌써 얼굴에 확 올라오는데? 와 근데 맛있다. 근데 짭다. 식사 싫어 싫어. 먹지 마라. 소금아! 왜? 엄마가 발 빠지는 거 좋아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아씨. 응. 찍는 데 안 좋아하는 것도 많이 사. 아, 비교봐봐. 아, 그거 알아? 안 돼, 가만히 있어. 더 줘. 아! 또 줘. 다 줘. 응! 더 줘. 또 줘. 다 줘. 늦었어. 입에 있는 건 먹어도 돼. 와, 뭐지? 이게 별풍이 맛있는 건가? 아니면 이게 더 줘, 또 줘, 다 줘. 먹자. 갑자기 맛이 없어졌다. 아까까진 그렇게 맛있었는데 갑자기 맛이 딱 없어졌다. 아니 꿈을 꿨는데 겁나 슬픈 거야. 진짜 개꿈인 건 알겠는데 진짜 개꿈을 꿨거든? 진짜 개가 나왔어. 아우 시끄러워. 우리 집 앞에 고가도로가 있어가지고 적당히 해 시댕. 너 혼자만 사냐? 아 진짜. 아유 저는 괜찮아요. 여기도 저는 괜찮아. 진짜 없네. 그리고 그 강아지가 계속 나만 쫓아오길래 이 강아지는 뭔데 나를 계속 쫓아오지 이랬는데 있잖아. 그래서 같이 놀아줬거든. 이리 와봐 너 우리 집 가서 살래 이러면서 딱 이렇게 했거든. 근데 걔가 높은 계단에서 퍽 뛰쳐내려가지고 내 손 안에 탁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래서 또 울었어. 해몽이라고요? 내가 꿈을 꿨는데 아빠 내가 가서 꿈을 꿨는데 나한테 착 감긴 거야. 사람들이 털멍이라는데. 내 꿈이. 아 근데 난 다 못 먹겠는데. 내가 부른데. 아 누구지? 임수민한테 전화해볼까? 하이 빅스비. 안녕하세요. 혹시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솔직하게 말해. 그래. 둘째 생겼어? 둘째 생겼나 말이가 이씨 서른 떴네. 어, 내가 꿈을 꿨는데. 응. 응. 다른 데로 살아가라는 생리 중이다. 그게 누구야? 당신? 어. 그건 그거들 무서운데? 계속해. 내가 이거 보려고 지금 밥도 안 먹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찍거는 애기. 안 돼. 야, 너네 싸우지 마. 싸우지 말라고. 야, 너네 싸우지 마. 멈춰. 넌 오지랖을 버려야 돼. 네가 뭐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세상 1도 나아지지가 않아. 다행히 저 간짜장이요. 애기 부산지. 따장님 물만 좀 주세요. 까마 너 왜 이렇게 귀엽냐 짜증나게.
똥이야. 아니 이게 뭐야? 고추 냉면인데? 잘 먹었습니다. 이 끌려가는데? 보나 이거 먹을래. 항상 먹던 거 주세요. 그거 아시죠? 네, 항상 먹던 걸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이 힘듭니다, 여러분. 튀기는 이 블라인드가 이제 약간 오븐에 튀겼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뭐냐? 뭐야? 엄마 지금 학살을 내놨다 이미 뼈를. 아니 네 뭐야? 아니 엄마 먹어. 아니 먹으라고. 나 이게 안 좋아한다 다리. 다리 안 좋아한다는 사람이 처음부터 다리 잡고 들어버렸네. 야 뭐 이렇게 많이 시켰냐? 불닭볶음면, 할라피뇨 치즈. 민초 바나나 케이크 양념 감자.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롯데리아 양념 감자. 우와 이게 제일 좋다. 이거 다 밀어내고. 우와 야 고맙다. 이거 먹어볼래.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귀여워. 오, 진짜 귀엽게 생겼다. 우와 우와 치즈 오니언 맛 겁나 맛있다. 아니 자가비랑 전혀 안 비슷해. 자가비는 진짜 통감자를 튀긴 느낌인데 이거는 감자가 아니라 그냥 포스틱 같은 그런 밀가루? 뭔데 고맙다. 밀크티 아빠 왕 봐봐라 이거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컵 홀더. 어? 손 시립지 않게 해주는 거. 아 예? 아이고 예 선생님. 이게 뭐냐면 이게 스트로우 빨대. 근데 요즘 빨대들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한번 젖어줘야 돼 밀크티는. 예 이렇게 다 됐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가운데를 찔러주면 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약과 미숫가루 맛인데 이거? 버블은 한 개도 없고 그냥 약과 부스러기 같은 게 그냥 버블처럼 들어와. 나 바나나 킥 한 건데. 그 민트 초코 바나나 킥이야. 바나나 킥인데 왜 이거 민트가 들어가 있어. 아... 우사님 그거 지금 전 세계 1위 과자예요. 이게? 이거 봐. 우사님 전 세계 1위 과자 맛이 어떠신가요? 아, 전 세계 1위 아니야 이거. 왜? 맛이 어떤데? 갖다 버려야 될 맛이야. 아빠 내 KGB 냉장고에 세 개 있으니까 한 개 빌려줄게. 내가 어제 손님이 와가지고 집에 냉장고를 비볐어. 비비니까 캔이 두 개가 나와. 한 개는 매실차, 한 개는 순하리. 복숭아 순하리 이거 생각만 하고 그 두 개를 들고 갔어. 매실을 작은 거니까 내가 마시고 큰 거를 손님한테 줬다? 순하리를? 다 마시는데 보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그러면서 꼭 이렇게 아웃겨도 하는 거야. 아 뭐 무슨 일이 있나 이러니까 이거 술은 아니죠? 이러는 거야. 네. 순하리 원래부터 술이라고 아빠. 그건 몰랐잖아. 아니 겁나 웃기다. 가세요. 자. 1.5단계가 아니라 1단계였던 것 같다. 개 매운데? 맛있다. 나 원래 1, 2인분짜리 시키는데 이건 거 이렇게 큰 거 시킨 거 두고 먹으려고.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고. 근데 응급실 떡볶이는 단무지가 제일 맛있는 거 알지? 생일 시작 전에는 어떤 날에는 좀 식욕이 돌고 어떤 날에는 식욕이 하나도 없고 근데 지금은 딱 중간.
다 먹었다. 이거는 이제 한 3일 동안 남겨 먹을게요. 거의 한 이틀? 거의 3일 동안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뾰루지가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생리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뾰루지가 생긴 것 같긴 한데 그 외로 너무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뾰루지가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오늘은 단백질을 좀 정확하게 먹기 위해서 사왔습니다. 짜잔! 와규고기 구이용이어서 44,951원 플렉스 했고요. 거기에서 할인하고 있었던 평양냉면까지 사왔습니다. 또 면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좀 이 소고기를 주로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우와 맛있다. 솔직히 여기에서 뭐 더 하려면 오이를 잘라서 넣고 해야 되는데 에바죠? 오이를 넣어서 먹기에는 솔직히 조금. 저의 오늘 첫 끼예요, 여러분. 진짜 평양냉면이 아니라 그냥 동치미 국수다. 역시 약간 와규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요새 느낀 게 뭐냐면 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면 위주의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밥을 다 먹고 일어나면은 밥을 먹고 있을 때는 그렇게 배가 부르던 게 갑자기 배가 고파. 여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약간 배부른데? 고기 한 개 먹어볼래? 한 개 물어. 맛있지? 다 태웠다. 불맛인데? 아, 폈다. 태운 게 아니라 불맛이라고. 오늘은 밥이랑 콩나물국이랑 계란, 소고기, 김치랑 진미채를 먹을 거예요. 일단은 얼굴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아, 소고기 진짜 잘 산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일로와 소금이. 소금이 올라왔어. 먹고 싶어서 거기. 다 먹었습니다. 소고기는 너무 배불러서 못 먹었고 나머지는 다 먹었어요. 지금까지 총 몇 칼로리를 먹었는지 모르겠어. 일주일 동안 총 8,353칼로리를 먹었네요. 일주일 동안만 칼로리를 못 채우네요. 다음엔 좀 더 고칼로리로 찾아오겠습니다.